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안의 한주미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플랫폼 개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VR 및 오브젝트 VR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기존에 있는 좀 회사들하고 틀리게 그 트래픽 관련된 특허들을 6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기존에 있는 제품 같은 걸 입체적으로 볼수 있게끔 만든 회사거든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던가, 그러니까 입체로 꼭 보여줘야 되는 기업들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 말씀 많이 하세요. 신발이나 이제 제품,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한면 사진으로 보고 나서 이해를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입체적으로 볼수 있게끔 플랫폼화 시킨 거거든요. 피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전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로딩이 한 2초 정도에서 3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결국엔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확대는 되긴 되는데 10초 정도 이상에서 15초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최소한 1초 안에는 다 떠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그룹 구석구석도 확대해서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것들하고 보통 따지면 압축률이 한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웹상에서 구현이 되게 쉽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 인터넷이 굉장히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빠르다는 게 확실히 눈에 띄게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좀 인터넷 환경이 좀 좋은 데서 아무래도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싱가포르라든가 동남아시아 일단 위주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이제 시장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아무래도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이 전시에 참가하게 됐고요. 이제 좀더 많은 유저들이 좀 많이 알아주셔서 이제 점차 이 시장을 2D가 아닌 3D로 이렇게 점차 바꿔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게 됐습니다. 모델을 위한 패션 잡지나 웹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패션 잡지, 입체적으로 볼수 있는 패션 잡지나 그런 걸 현재 기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션 쪽에 좀 접목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 에이전시들이나 같이 협업해서 좀 같이 일을 할수 있게끔 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여기 한국에 안착이 되면 점점 해외로 나가서 저희 이런 솔루션이 있다 좀 알리고 싶어서 알리고 싶습니다.